문을 좀 열까요? 문 좀 열어줘. 와, 편두통 뒤진다 오늘. 와, 윤태훈 성악에 더 놀랐음. 어디 스틱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어? 저 실루폰 스틱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성지 합창단 할 때마다 저음 파트에서 존나 루즈해지는데 규율 좀 다시 정하자.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그냥 오늘 힘들어하노 왜? 아니 1번 2번 파트에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래. 예. 아, 안 피곤해요. 흠이가 1차 심사하고 올리라고? 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형. 어? 근데 여기 1차 심사를 거치면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다고? 예. 난 재미가 오늘 너무 힘들었어. 갑자기 빌런들이 한 번씩 쑥쑥 튀어나오는 게 그게 성지합창단 본연의 재미이기 때문에. 그래? 예, 1차 심사를 거치면 그건 그냥 뭐 노래 잘하는 사람 뽑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형님. 맞나? 예. 빌런들 한번 나와가지고 뭐, 뭐 코트 병신 이런 거 한 번씩 하고 가면 재밌단 말이에요. 예? 흠이 노래에 대해서 모르잖아. 저 잘한 놈이 뭘 알아. 1차 심사를 거치면 재미가 없기는 니네 일감이 늘어나니까 핑계지 킹. 잘하기 자라 보이네요. 자라 보이. 흠아, 흠아, 흠아. 자라 보이. 일로 와봐봐. 자라 보이. 자라 보이. Come on, come here. 와봐봐. 랄프 무의식으로 속마음 털어낸 후 디귿디귿. 자라 보이. Come here. 야, 흠이 여러분 흠이 존나 다쳤어요. 다친 게 아니라 자고 일어났던 얘 지금 다리를 절어. 통풍인가 봐. 큰일 났어요. 점점 더 심해졌구나. 그지? 더 심해졌지. 아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더 심해졌지 아침보다. 아프긴 아파요. 아침보다 더 심해졌지. 아, 조금. 좀 부었지. 네. 자결감 좀 있지. 자결감은 없어요. 그래? 네. 아, 붓고 아파요. 무릎? 네. 일단 앉아봐. 내 줄게요. 가만있어. 가만있어. 이거 입마 완전히 환자됐네. 응급실 왜 안 가? 비응. 아니 통풍이 무릎 쪽이면은. 전에 여기 햄스트링 맞은 적도 있어가지고. 햄스트링 맞았다니? 주사 맞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통풍에 의해서? 아니요 그냥 햄스트링. 근데 네가 아픈 부위는 지금 여기잖아. 여기 근육이 아니라 근육이 아니라 뼈 부분 아니야? 모르겠어요. 아니 그니까 여기 뭐라 그러지? 무릎에 연골. 연골 말고 연골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이 부 그러니까 무릎이 있으면 무릎이 이렇게 돼 있잖아. 연골? 여기가 전강이고. 그러다 기어다녀 흠아. 관절 관절 아프지 않아? 관절이게 관절인 것 같아. 이 뒤쪽이 좀 아파요. 류마티스 아닙니까? 젊은 새끼가 벌써 당뇨 온 거 아니냐? 깐깐지머야. 아니 나도 당뇨? 예전에 통풍 아닙니다. 전력이 있었는데 나는 가오 잡지 말고 자라게야. 아 가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너 점점 더 아픈 거면은 100% 통풍인데. 일단 아침에 24시 돌물 플라이트랑 같이 병 갔다 오려고 해. 있더라. 그래도 얘기했어요. 같이 가달라고. 운동하고 살 좀 빼라 싶대지더라. 그러니까요. 야 너 나보다 건강이 안 좋으면 어떡하냐? 예? 한 번? 아 제가 뭐 아니 형 여기서 휠체어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 너 카페맨이 준 쿠키 먹냐? 아니 이건 여자친구가 준 거. 카페맨이 준 쿠키 어딨어? 다 먹었는데? 자라포이가 다 먹었어.
어 이거 랄프가 그 자라보이한테 어디를 전화하고요? 자라야. 그거 존나 고급 쿠키인데 그거 네가 하나만 아 정말 아쉽다. 하나만 형 주면 좋았잖아. 나 그 존나 맛있었지. 특히 안에 호두 박혀 있는 거 먹었어? 아니요 그건 못 먹었어요. 치즈? 치즈. 아, 초코에다 위에 치즈를 견져 있는 거? 예. 씨발. 다른 건 다른 건 기억이 안 납니다. 아 자라야. 예. 아니 아니 어제 끝나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자라게이야 먹어라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자라야. 네. 아니 먹으라고 주니까 어 형 다 드셨나 보다 하고 그냥 먹었죠. 먹을 거에 공감. 아 자라게이야 잘 마시냐고 너무한다. 안 되겠다. 야 안 되겠다. 다음에 제가 사올게요. 안 되겠다. 야 소금쟁이. 너 너 자라게이 목 좀 펴줘. 빨리 이 뒤에서 빨리 카이로프라텍 시작해. 씨발놈들아. 빨리 해. 아니 자 자라게이 일어나. 아 자라 일어나. 자 자. 아 야 진짜 다리 존나 아픈가 봐 얘. 안전이 있었는데. 꾸준히 보면서 그나마 재밌게 하루하루 보낸 거. 아니 너 어떡하냐? 병 갔던데. 아니 통풍이 보통 발가락이란 말이야. 아니, 통풍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병상이 있었어요. 전에 통풍 말고 물리치료 좀 할까요 제가? 이 물... 아니 얘 지금 걷지를 못하잖아. 체중 그러니까 자체를 신경통 그러니까 봐봐. 네. 네가 체중을 못 실으면 통풍이란 말이야. 체중은 실어줘요. 너 똑바로 걸어봐. 똑바로 이런. 걸으면 아프죠. 뭐 어디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쪽이 아파. 부었어 안 부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가 아프다는 거야 여기? 이쪽, 여기 이쪽이 아예 접힐 때랑 아예 펴질 때 엄청 아파요. 여기 아프다는 거 여기 여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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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대인가 이거 뭐지? 아 그거는 인대인데 예전에 주사 맞은 적이 있어요. 아니 거기는 인대야.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를 이렇게 하잖아. 어? 여기 있지 여기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 랄프 봐봐 소금쟁이 네? 봐봐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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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돼 있잖아. 걸려져 있잖아. 형 뭐예요? 인대. 인데 형 뭐예요 그럼? 뭐가? 형 뭐냐고요? 자라 소금쟁이 형 뭐예요? 토마디 강지고 하디 윤태훈 씨 하디 치세요. 나 하디인데? 맞습니다. 자라야. 네. 아씨야 너 옆으로 서봐. 아 뭐야? 아 진짜 KBS 딱 옆으로 딱 서봐봐. 어. 와 씨발. 야 씨발 평생을 잊고 살아왔네. 아니 진짜 나 여기 봐봐. 다시 그 자세 해봐봐. 창피하지 말고 딱 진짜 일상 평생. 와 야 너 거북이지? 네? 아니 이 새끼 너 씨발 너 등딱지 어딨어 개새끼야. 갑자기 제 얘기가 어쩌다 등딱지 어딨냐고 임마. 아 얘 진짜 바다에서 왔네. 아니 자라야. 네. 아, 좆됐다 이거. 아, 어떡해 여러분들? 아, 얘 이거 펴야 돼. 제자시가 통풍은 니들이 알아서 관리해야 된다. 빡대갈련들아. 그리고 통풍은 발. 하체 쪽이 가장 크고 상체로 오는 건 개빡센 경우로 알고 있어. 방구석 의사 이응진아, 내일 병원 가라. 뭐 나도 해보라고? 정명호사 해야 돼. 이 새끼 이거 용궁에서 온 별주부였노. 기웃 기웃 코트 간빼가겠네. 기웃 기웃. 나 보여줘? 아니 입마들이 112kg를 저거 신나는 거다. 목 교정하고 스트레칭 자주 해라. 키웃 키웃 니를 이응 자라 새기노. 나는 없잖아. 나는 거북목이 아니야. 이러고 있으면 당연히 거북목이 아니죠. 아니 너는 얘 지금 아니, 잘하잖아. 이러고 있다니까요. 여기 와서 봐봐. 여기 와서 봐봐. 여기 와서 봐봐. 여기 와서.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돼 있다니까? 네, 너는 이렇게 돼 있어. 그래. 너 이러고 다녀. 저 이렇게 서 있는 거 같은데요? 아니 너는 이거라니까. 너는 이거야. 아니 나는 그냥 이거야. 나는 배가 나는 거지. 난 이렇게 돼 있는데 너는 이러고 다닌다니까? 제가요? 어. 거북대네. 이상하네. 그러니까 제가 서 있을 땐 모르겠어요. 여기서 조금 돼 있는데 형은 목이 아예 대각선으로 나와 있어. 맞아. 아 맞아 목이 대각선 나와 있어. 좋댔다 너. 키 180인가봐 키 크네. 형이 키 커요. 아 큰일 났네 형이. 진짜.
너 진짜 정신 차려. 너 그러다 진짜 검은 과부개야. 왜 비슷한 사람들이 지랄이여? 아, 좀 잡소시 그라. 아, 진짜. 양대 산맥이네. 기우 기우. 내일 병원 가. 산맥. 바로 가려고요. 9시. 여보, 부축해. 뭐 목발 목발이라도 줘? 아, 괜찮아. 들어가 그럼. 기괴한 새끼들 세 명이 서로 깐다고 좆간다고 즐겁단다. 비응신 새끼들. 자라 소금쟁이 식걸레 아주 셋이 물이랑 관련 있네. 코드야 너나 신경 써라. 나? 꺼내게 만들지 마. 이게 그거잖아. 벽 느껴지는 거 알아. 나오는 인간계 피라미드 초야층 집단. 벽 꺼내게 만들지 마. 미안하지만 원본이야. 진짜요? 응. 지은딱이네. 예? 원본이야. 진짜요? 저 원본이라니까? 원본은 제 프로필 사진. 난 포샵 할 줄 몰라. 원본은 제 프로필 사진이에요. 김정은 사촌 동생 딸. 서위 중남 바로 합격각이네. 벽 느껴지는 게 아니고 벽이 공간이 의였다고. 도통아리 원본이고 나발이고 정장 입힌 오겹살 같다. 뭘 원본이야? 저 사진 내가 카페에 올린 거다. 시발라미 조용히. 원본이야. 이거 드시죠. 뭐 드세요? 하나에? 초년생 처음 면접 본다고 양복 입고 자랑한다고 동네방네 떠드는 것 같네. 아니, 야 살 빼면 잘 생겼는데 왜 그 이면어? 스스로를 좀 너프 시키는 거지. 귀찮을래 안 만들어야지. 코트님 귀여워요. 뽀또! 약발방 몇 시에 가누? 내가 살찐 건 한마디로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다. 어제 프리업 스튜디오 가자마자 잘생긴 척 하는 거 역겹긴 하더라. 그러셨어요? 마네코 때문에 윤두준한테 개발려놓고 주머니 같이 생기면 모래 주머니 개무겁네. 완전 모래 돼지네. 진짜 아메리칸 제스처 내려눕히고 싶네. 아 그러네. 게임 방송이 좀 됐네. 해야 되는데. 자라. 아니 난 자라 보이라는 말보다 그냥 자라라는 게 그냥 자라해. 흠이 보고 자라라고 하는 게.
존나 웃기네. 아이 씨발 저 새끼 아 거북목 좆대네 진짜. 태어나서 내가 봤던 사람 중에 제일 거북목이 존 심해. 기운목배는 마술 아니냐 저거. 아시발 키우 키우 키우고 나 뒤질 뻔했네. 노테르담의 곡초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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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저 정도면 꼽초 아니냐. 거북목이 아니라 마임하고 있는 거임. 큐큐 야 이 씨발 저 정도면 노틀담의 곡추 아니냐. 큐큐큐큐큐큐 완전 곡추 새끼네. 큐큐큐. 어. 이놈은 조개 소년 원본 파일 아니냐 진짜. 흠이 에드워드 위블이네. 우리 태훈 게이 토마리 맞지? 배종나 도토마리. 목 떨어지는 마술 하는 거 아니었어?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찻잔이에요. 이쁘죠? 개코모리야 저 닮았네. 어깨 얼굴이 저기냐고. 아, 그러니까 컴퓨터 앞에서 지낸 시간이 너무 긴데 거기다가 흠이가 집에 의자랑 책상이 좀 부실했을 거야. 그러지 않고서는 저렇게 되기 힘들지. 시키지도 않은 무천도사 코스프레 하고 있노. 거북이 가방만 매면. 거북목은 여러분들 꾸준하게 그냥 자기 저기를 바꿔야 돼. 자세를. 이 조립을 잘못한 것 같은데. 게임 너무 많이 해서 그래. 목물리 마술 같다. 저 6시에 강원도 갈 거예요, 여러분들. 정선으로 떠납니다, 정선. 3시에, 아, 3시간 뒤에. 갔다가 한 7시간 정도 바이크 타고 집 와서 바로 자야지. 다 처먹었냐? 어, 아, 애들이 다 먹었어, 씨발. 나 쿠세 쿠키 그거 진짜 3개밖에 못 먹었는데. 개맛있더만, 카페맨이 선물해준 거. 부산은 무슨 부산이냐, 이 사람아. 형 금토일안 간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 방송에 지장 안 주고 갔다 오는 거는 상관없잖아. 나 어제도 갔다 왔었어. 방송하기 전에. 그러니까 나 집에 온 시간이 저녁 10시였어 어. 삽교호라고 거기 그 천안 쪽에 있는데 있는데 거기 유원지 삽교호 놀이공원 갔다 왔어. 바이크 타고. 킬지 안 킬지는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어. 키면은 키고 안 키면 안 키고.
그런 거 아니겠어? 아이고 하윤아 고맙다. 잘 쓸게. 삽교촌 거기 조개 구이 맛 있는데. 모르겠어. 나 거기서 짬뽕밖에 안 먹어봐가지고. 아 충남 아산이야. 충북이 아니라 충남이었구나. 그 내가 콧박이 10세들이라고 글 쓴 거 있잖아. 거기에 나온 그 곳이 바로 삽교야. 대천은 어떤 조개 구이에 소고기 해줄랑대. 혹시 대천이 어디야? 자비스 충전해 놓자. 대천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거 있잖아. 이거 여기야. 여기는 내가 다음에 여러분들 방송 켜갖고 갔다 올게요. 방송 기지 마라. 답답해 보이더라. 평소에 하던 배드립도 못하고 반사회적 드립들도 못쓰고 형편이 오줌 좀 싸고 올게. 오줌 좀 싸고 올게요. 괜찮죠? 오줌을 좀 야무지게 싸고 옵시다. 영상이 틀어놓을게요. 이 오줌을 쌀 적에는 오줌을 갖다 올게. 영상 틀어놓을게요. 무슨 영상? 유튜브 영상 저 있거든요. 아 그래? 그래 그래. 금방 갔다 올게요. 갔다 오십시오. 안 돼, 안 돼. 여러분들 자라보이 방에서 쉬어야 돼. 네, 자라보이.